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프리시커 주지사가 오는 2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의료 시설 및 요양원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3000m 계주에서 값진 은메달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종합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30대 아시안 여성이 자신의 집까지 뒤를 밟고 침입한 강도의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어제 열린 슈퍼볼 게임에서 LA 램스가 신시내티 벵글스를 23-20으로 꺾고 22년 만에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상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월요일 KBC 뉴스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프리시커 주지사가 오는 2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조치가 해당되지 않은 장소들도 있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리노이주는 그동안 공공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은 오는 28일부터는 해제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3월 1일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프리시커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곳 많습니다. 먼저 의료시설입니다.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공항과 CTA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프리츠커 주지사는 초중고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일리노이주 법원의 최근 판결로 인해서 학교마다 마스크 규정에 대한 조치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파크리치 한 메트라역에서 보행자가 열차에 치인 안타까운 사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7시경 D로드의 파크리지 메트라역에서 6100번 업 열차에 보행자가 치여서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늘 오전 출근길 주변역이 일시 폐쇄되는 등 오랜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30대 아시안 여성이 자신의 집까지 뒤를 밟고 침입한 강도의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13일 뉴욕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6층짜리 아파트에서 비명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한 여성이 욕조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은 35살, 이름은 유나 리라고 밝혔으며 여러 번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숨어있던 강도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는 25살 남성으로 이름은 아사마드 네시로 밝혀졌습니다. 아파트 감시 카메라 확인 결과 경찰은 강도가 피해 여성의 뒤를 스토킹하고 아파트 건물 안까지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도범은 지난해 9월 차이나타운 지하철역 근처에서 60대 노인을 폭행하는 등 4차례 경찰에 체포된 전과범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베이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국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값진 은메달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종합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 한국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값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김아랑, 최민정, 이유빈, 서희민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네덜란드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과 우승을 놓고 다퉜었는데요. 쇼트트랙에서 유난히 한국팀에 대한 편파 판정이 일어났어서 세계 각국이 주시하던 경기였습니다. 2014년 소치를 시작으로 2018년에 평창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3연패를 노리던 한국 여자 대표팀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힘든 일들이 많아 이번 대회에선 메달권 안에 드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경기 초반 세네 번째로 천천히 따라가던 한국 대표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역주로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금메달은 네덜란드 팀에게 그리고 동메달은 중국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대에서 각자 메달을 받아 목에 건 뒤 환한 미소를 보인 대표팀은 네덜란드, 중국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추억을 쌓았는데요. 경쟁을 넘어서 다 같이 응원하고 축하해주는 모습에 많은 누리꾼들이 이게 바로 올림픽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올림픽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16일에는 쇼트트랙 남자 계주 결승과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강세 종목인 1500m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 지금까지 금메달 하나, 은메달 3개, 동메달 하나로 종합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 Valentine's Day is coming up. To see which place should be on your list too. Visit with your loved ones. Stay tuned for Amy BJ. Hello everyone. Once again, it is Amy from KBC News, reporting to you with your Korean hot news. Planning a nice date is not always easy, and Valentine's Day is approaching quickly, which means it is time to start planning the perfect day. Chicago is full of many delicious places to go and enjoy a nice meal with your special someone. If you are a food lover, make sure to visit at least one of these places for Valentine's Day with your significant other. First off is Ajumma's Apron. Ajumma's Apron is a Korean restaurant in Chicago, Chinatown, where you can eat a variety of Korean dishes brought daily from the markets or flown from the interstate. Next, we have Yoosai. Yoosai is going to be your go-to late-night Korean street food and K-pop soju bar. Here, you are able to enjoy big portions of fresh Korean street food that satisfies all of your taste buds. There is also a bar with a wide variety of alcohol. They are most famously known for their soju cocktails. Next, we have the X-Pot. The X-Pot offers high-quality ingredients, imported seafoods, and purebred A5 Wagyu beef from Japan. Enjoy a hot pot with fresh and delicious ingredients. In addition to the dining experience, they have a clubbing area as well as a wide variety of alcohol. Lastly, we have Chosunok. Chosunok is a traditional home-style BYOB Korean cuisine restaurant. Here, you barbecue your own meat and have many side dishes to try. I'm already feeling really hungry after looking at all of these places. I hope you will all be able to try some of our favorite food. Hope you all have a special Valentine's Day surrounded by those you love. My name is Amy Vijay from KBC News. Thank you for tuning into your Korean Hot News. Until next time, bye!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슈퍼볼 게임에서 LA 램스가 신시내티 벵글스를 23대 20으로 꺾고 22년 만에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지난 13일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6회 슈퍼볼에서 램스는 신시내티를 23대 2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램스는 샌루이스 시절인 지난 2000년 테네시 타이탄스를 23대 19로 꺾고 첫 우승을 차지한 이래 22년 만에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반면 1981년과 1988년 슈퍼볼까지 오르곤 후 준우승에 그쳤던 신시내티 벵글스는 쿼터백 조 버로우를 앞세워 정상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수비가 무너지면서 아쉽게도 세 번째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하면 이날 경기는 어느 한쪽의 팀이 일방적으로 압도하지 않고 양 팀 모두 막상막하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14일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루비브로 이전하도록 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라면서 침공이 임박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부 지역의 루비브로 옮긴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속해서 업무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남아있는 미국인들에게 즉각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거듭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인 동포들 긴급히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기준 한인 동포들이 28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약 100여 명은 15일까지 추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은 선교사 110여 명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80여 명, 그리고 공관원들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오는 1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유럽연합 정상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최고 단계 여행경보,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바 있습니다. 또 현지 체류 국민들에게 항공편 육로를 이용해서 최단 시일 내 현지에서 철수할 것을 거듭 권고해 왔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국민들의 육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15일에서 18일 매일 1회씩 수도 키예프에서 출발해서 서부 르비루로 가는 임시 버스도 운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철수 조치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판매 법인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는 최근 주재원 가족들을 먼저 귀환 조치시킨 가운데 현지 직원들도 철수 조치를 완료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구상공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할리킴 레이 카운티 재무관의 재선을 위한 한인 후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 오는 2월 17일 목요일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BBQ 가든 코리안 그릴 9020 웨스트 골프로드 나일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기 눈길 위를 걷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 비 오는 길을 걷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햇빛 비치는 날, 또 바람이 부는 날, 각자 다른 곳에서 세계로 향했던 여러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여러 발걸음들은 같은 곳을 향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 기간. 투표소로 향하는 세계 곳곳의 발걸음들.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발걸음들은 먼 거리를 힘차게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도 투표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주세요. 일리노이주 투표소를 소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세요. KBC 제공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5일 화요일 구름 많고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밤 최저 기온 36도입니다. 16일 수요일 비 오고 바람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밤 최저 기온 27도입니다. 17일 목요일 약간의 눈과 바람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 밤 최저 기온 10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47분, 해지는 시각 오후 5시 23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